10월 31일 목요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를 수차례 흔들고 던지는 행동이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신생아의 부모는 정부 지원 서비스였기 때문에 믿고 맡겼다고 했지만 실제 산후도우미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60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누구나 산후도우미 자격을 얻었는데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물집이 잡힌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상벌레가 전남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